자,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저 팬카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 어몽어스 테스트라는 거를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나 진짜 팬카페 만들기 잘한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예상하자면 나는 좀 약간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어몽어스 캐릭터라면. 두릭십 침대를 구입했다.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일단 조립한다. 설명서를 정독하고 정독하고 조립해야지. 이거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침대를 어떻게 집안대로 조립해. 청바지를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조금 크다. 그냥 입는다. 교환 요청을 한. 당연히 교환 요청해야 되지 않아? 사이즈가 큰데 어떻게 입어? 아니, 핏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코도 저는 교환할 것 같아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모르겠다. 일단 시험지를 잘못됐네. 바지가 작아야지 왜 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 질문이 지금 시험지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모르겠다거든요. 죄송한데 저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한 문제도 모르겠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혹시 이거 겪어보신 분? 저는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한 문제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 한 문제도 몰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도 틀리지. 알아도 틀렸고. 내가 똑똑했나봐.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풀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 1, 2, 3, 4번까지 있잖아. 가면 문제의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글자 수로 1, 2, 3, 4, 1, 2, 3, 4 하고 끝나는 숫자로 찍던지 어떻게든 의미 부여해서 해볼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무슨 문제를 써서라도 풀어봐야지. 10년 만에 동창회를 가게 되었다. 저 죄송한데 19살한테 10년 만에 동창회를 가게 된 이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고. 이게 질문이 이거. 오호.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갈 것 같아요. 10년 만에 가는데 약속 시간에 맞춰 갈 것 같아요. 눈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저 죄송한데 이거 지나친다라고 선택하신 분 있나요? 솔직히 말해. 아, 진짜 솔직하게. 야,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그냥 지나친다 선택한 사람 있냐, 이거? 아니, 주워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경찰서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주워서 내가 뭐 가지거나 돈을 빼지 않을 거야. 그대로 뭐 우체통에 넣거나. 자연스럽게 주워서 주인 찾아드려야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주워야지. 일단 주워서 현금이 얼마 있는지 일단 볼 거.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니까 이 지갑에 얼마씩 넣고 다니나 하는 궁금증에 일단 볼 것 같아. 얼마 있는지. 아,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지갑을 떨어뜨린 이분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고 다니까. 이런 마음에 오케이? 오케이. 절대 딴 생각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겠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넘어졌다. 달려가서 도와준다. 마음으로는 걱정되지만 도와주진 않는다. 여러분, 이게 또 상황마다 달라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넘어져. 진짜 크게 너무 넘어져.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알죠, 여러분? 안 그래도 우연찮게 넘어져서 쪽팔려 죽겠는데 옆에서 괜찮게 하면은 더 쪽팔린 거 알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이 그 당사자분이 그냥 좀 알죠, 여러분? 좀 아픈데 쪽팔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근데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다라면은 달려서 도와줘야지. 여기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했지 크게 다쳤다라는 말은 일단 없으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도와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좀 배려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같이 옆에 넘어져준다. 와우. 아, 그 정도는 이제 부모님 정도 돼야 그럴 수 있지 않아? 웬만한 친구도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일단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제가 넘어져봤기 때문에 괜히 발 어디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다. 눈을 감는다. 선생님은 눈을 감았는지 확인. 잠시만, 나 좀 상상 속에 있대. 나라면은 히카.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눈을 감았는지 확인한. 저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친구가 나 때문에 오해를 받아 혼나고 있다. 친구는 잘못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나중에 친구에게 따로 미안하다고 한다. 근데 저는 이게 성격상 친구는 잘못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저 때문에 누가 피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다른 분들 때문에 제가 피해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왜? 저는 이건 1번입니다, 여러분. 전 또 피해드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밤에 어두운 길을 걷는데 계속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간다.
과의회당 나는 대장이 그 상황이면 도리어 정치질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 아 무슨 소리야. 그거는 뭐 오모어스 게임이니까 마피아 게임이니까 그런 거지. 뱃살 잡히지 않게 배를 보호한다. 설마 어두운 밤에 나 따라오는 뱃살 잡으려고 하겠어? 나는 만약에 밤에 어두운 길을 걷는데 계속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 다음에 좀 무섭게 생겼고 무섭다 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먼저 일단 볼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뭐 실제로 있잖아. 막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온 느낌 들면 난 뒤돌아본 적이 있어요. 나 아직 도망가본 적은 없어. 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나 이전 집 아파트 살 때 나 맨날 이게 새벽 난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 집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아 배고파가지고 편의점 간다고 근데 안 씻어가지고 후드에 모자 쓰고 마스크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여러분. 편의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앞에 이제 여성분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시간이 늦었어 그때. 근데 내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방향 걸어가니까 갑자기 걸음걸이가 빨라지시더라고. 아 누가 봐도 알죠 여러분. 이거 나 때문이다. 나는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 중요한 건 뒤돌아보신 다음에 더 빨리 걸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핸드폰 좀 보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근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셨어. 나중에 마주쳤거든. 그분은 나를 못 알아보지. 내가 후드에 그때는 그랬으니까. 저는 뒤돌아볼 것 같아요. 저는 뚠뚠이 무섭지. 뭐라고? 친구들과 탕수육을 먹으려 한다. 부먹 찍먹 투표를 한다. 일단 소스를 붓고 미안하다고 하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질문이 왜 이래. 그냥 보통 부먹이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나 원래 찍먹이었단 말이야. 요즘 들어 부먹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렇다고 소스를 붓는 게 아니라 탕수육 속수에 탕수육 한 3개 딱 집어 넣어놓은 다음에 나 떼먹는 거 알죠 여러분. 친구들이 부먹 찍먹 얘기할 때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먹는다. 부먹도 맛있는 거 같아. 찍먹 부먹 난 둘 다 좋은 거 같아. 그냥 처먹이지 형은. 일단 소스를 붓고 미안하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부먹 찍먹 투표 그나마 꼽자면은 보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근데 보통은 찍먹이 많을 거야. 찍먹이 또 평균적으로 더 많거든요 찍먹이.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려달라고요? 나 그림 겁나 못 그리는데? 어몽어스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 잠시만 이거 나 카피 좀 해도 되지? 잠시만.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어몽어스 캐릭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피 중 잠시만. 나 지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봐봐. 나 지금 왼손에 핸드폰 보고 있거든. 기다려봐. 뭐지? 이거 이빨 아니야? 뭐야 이거? 치아 아니야? 이 정도면 이 뭐야 이거? 뭐지? 나 보고 그리고 있는데? 선부터 뭐지 키키을. 이거 치아 아니야? 이런 거 뭐야 이거? 약간 어몽어스 캐릭터 느낌도 나긴 하는데 여러분? 아 그래도 좀 뭔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어몽어스 캐릭터 아 미치겠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일단 뭐 생각나요 여러분? 썸날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알지 여러분? 좀 그.. 아 괜히 했나 이거? 잠시만 다시는 못 그려. 괜히 했나 이거? 다시 되나요 이거? 아니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몽어스 캐릭터 약간 심리 테스트 이런 거잖아. 내가 참.. 이거 볼 때 뭐지 이거. 보자 결과 확인.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야 이거 뭐 설명 없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돼 이거? 와 이거 나 진짜 인포할 때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꿀꿀단분들은 뭐 나왔지? 뭐야 당신은 귀요미크로운입니다. 우리 꿀꿀단은 귀요미크로운이 나왔는데 나는 정치왕 임포스터가 나왔다고? 정치왕 크로운도 있는데 귀요미 임포스터도 있고 사이코예요. 이거 뭐야. 오 엘리트 크로운도 있네요. 죄송한데 정치왕은 일단 저밖에 없었네요. 일단 정치왕은
근데 신기하다. 나한테 정치왕 인포스 썼더니 겁나 신기하네. 약간 신뢰도가 상승했어요, 여러분. 또 이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팬카페에 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영상 댓글에도 이거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모호스 캐릭터 어떤 스타일이신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